야라라라라라요. 자, 여러분, 제가 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초대형 갑오징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갑오징어는 보통 뭐 손바닥 반만한 녀석들을 많이 잡았었는데, 오늘 잡을 갑오징어들은 진짜 제 발만 하다고 합니다. 제 발이 32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갑오징어 레기들이 지금 많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잡으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좀 전에 들은 바로는 지금 파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배 못할 수도 있대요. 일단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여기 제주도로 왔습니다. 배를 타가지고 한번 그 갑오징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제주도 하면 또 누구예요? 피곤해 보인다. 형님, 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한숨도 못했어. 지금 새벽 6시 반이거든요. 5시 50분 아니네. 새벽 6시 반도 아니네. 바로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계신데, 야, 빨리 와. 아, 네, 안 찍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와, 파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기 수심 몇이야? 70m. 70? 이거 뭐야? 아, 이게 애기구나. 애기인데, 학홍지포를 애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는데, 자, 여러분, 저도 한번 바로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어? 아니, 잡아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걸었거든요. 자,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던져버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심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거의 50에서 70m라고 하는데, 사실 몇 미터예요, 여기? 80m예요. 80m예요? 먼저 잡은 사람이 뭐 하시죠? 뭐 해주기. 먹물빵? 어, 그냥 먹물빵. 오. 잡았어요? 선장님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데? 나도 잡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건져볼게요. 와, 이거 돌려도 끝이 없다. 와, 아니, 안 잡았어. 어, 왔, 온 것 같아. 와, 여러분, 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야, 진짜? 다들 왔어? 어, 난 아니야. 왔어? 부시리. 부시리급이라고요? 에이. 뭐야? 아, 나 벌써 쳤어. 에이. 와, 내 사이즈 미쳤습니다. 진짜 크다. 와. 예. 자, 저도 빨리 잡아볼게요. 와, 옆에 사장님 또 잡으셨네요. 와. 어, 사장님 자주 오시나봐요. 어, 엄청 잘하시네요, 진짜. 왜요? 이리 와서 벌칙 해줘야지. 무슨 벌칙인데요, 형님? 좀 찍어야지. 마스크 쓰니까 여기다 해. 아니,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딱 잡았을 때 부실 같아. 아, 그 정도라고요? 잡았어? 오, 아, 휘임새가 다르네. 어, 빠졌지? 아, 빠졌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바닥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닥을 찍고 되게 살살 하면서 무게를 느껴봐야 된다고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 왔다. 왔어. 아, 이게 다르구만. 아, 진짜 무거워. 아, 천천히요. 더 빨리? 와, 너무 아픈데, 팔? 올라온다. 우와, 너무 무거운데? 이야! 우와, 잡았다. 형, 잡았어요? 우와, 커, 개 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더블이 됐는데, 더 작은 게 내가 잡은 거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와, 까먹었네, 역시. 진짜 사이즈 좋아. 와, 사이즈 좋네. 아니, 진짜 못 끌어올리겠는데, 이거? 와, 팔이 너무 아파. 좀 쉬었다 해야 되거든, 팔 너무 아파. 형님, 그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아, 그럼 어디? 허리 아래로. 어허, 예.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운 좋게 한 마리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감은 모르겠어요. 감 알겠어요. 이제 한번 계속 잡아볼게요. 다 뒤졌다. 자, 여러분, 또 온 것 같습니다. 또 온 것 같아요. 또 왔어. 어, 못 돌리겠어. 이야! 우와! 아니, 나 안 할래, 이제. 자, 올라옵니다. 이야! 우와! 아, 나 어떡해. 옷 다 베렸어. 아, 나 왔어. 보강 왔어? 아니, 나 금방 뛰러 왔었는데. 방금만 나 선장님까지 놀리고 있네. 선장님 쿨리 스타일이야. 와, 여러분, 이거 바지 다 베렸다. 아끼는 건데. 우와, 이거 사이즈 크죠?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자, 여러분, 진짜 발만합니다. 발만해요. 엄청 큽니다. 갑오징어 이렇게 한 거 처음 봐요. 일단, 근데, 알겠어. 아까 모른다며? 아니야, 이제 알아.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봉돌 잡았어. 아이고, 우리 보고, 아이고. 잡아, 아이고, 우리 두 마리씩 잡았는데. 어디요? 더, 어? 낙장 구리비야, 빨리! 안 돼, 일로. 던져버려. 조심해야겠다. 이게 저기 거예요, 저게. 자꾸 먹어 상상입질 하고 있어요. 상입. 이거 아니야!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줄까? 아니, 너한테 알려줘. 오늘 아주 보고요. 마음껏 올리겠어요, 마음껏. 개빡치네, 왔다고요? 오, 왔다. 진짜 왔다. 커커커, 이거 봐. 와, 형님 왜 이렇게 잘 잡아요? 세 마리 죠죠? 어, 세 마리씩. 올라온다. 오, 야! 야, 크다. 제가, 우와. 왔어, 진짜 왔어. 어, 보고 형 왔어? 잠깐만. 보고 형 왔대. 오케이, 고. 와, 진짜 커. 엄청 커? 야, 릴이 안 당겨. 팔 개 아프지? 어, 살려줘. 5m! 좀만 있네, 좀만. 나한테 3m! 2m!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해. 자. 야, 씨. 아, 몸물 좀 맞았네. 와, 잡았다.
오 근데 빵 봐봐 빵 진짜 얘 빵 장난 아니다 쏴 쏴 쏴 방향 여기야 방향 추럭추럭 안 들어가면 큰일 나지 잘 넣어 잘 넣어 잘 넣어 오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몇 마리야? 여섯 마리 총 여섯 집에 가자 이제 선생님 육지로 가도 돼요? 오 대작살 났습니다 이거 은혜 건데 진짜 개란됐다 와 여러분 그 와중에 옆에 사장이 또 잡으셨습니다 와 옆에 사장님은 지금 네다섯 번째 오셨다는데 너무 잘 잡으세요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왔어 큰데 나잖아 뜰채 되게 당연히 뜰채지 이거 형근데 미안한데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돼? 이거 독배 아니잖아 우와 이거 크다 형 2인 1조로 하자 콜라보 어겨리라 오 이게 훨씬 편하다 야 무겁지 근데 아니 아니 이거 훨씬 괜찮아 그래 어. 난 내가 안 괜찮아 지금 두 손으로 꽉 잡아 몇 미터야 4m 가봤어 가봤어 형님 형님 야, 찢었고 찢었고 형님 뜰채 우와 말도 나이스 우와 개 크다 이거 아니야? 보여줘 야 이거 럭비공이야 로추같이 생겼네 약간 먹물 쏘는 데가 닦아줘야 되나? 형 근데 개 크다 이거 그래.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원래 자기 거만 한 거 잡는다 그랬잖아 아 되게 작네 자 갈게요 잡으셨어요? 와, 완전 커 우와 여러분 사이즈 미쳤다 오 형님 킵해주세요 자 원래 이런 액션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고 한번 뚝 당겨보고 어 잡혔다 잡혔어 자 거의 다 왔어요 10m 4m 우와 우와 개 크죠 사이즈 보세요 발만 합니다 발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잡은 갑오징어거든요 야 리발레카 아 진짜 크지 야 진짜 빨라 야, 야, 라가리 벌리고 있는 거봐 이빨 순대 보자 아니야 이거 큰일 나 아니 장갑 껴가지고 저러면 오징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가리가 있어가지고 파치. 자, 그럼 킵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운 좋게 뭐 어떻게든 잡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개잽니다. 자, 다시 번지. 아, 양쪽에서 잡아버리니까 미치겠네. 어, 나 또 온 것 같은데? 아, 거짓말 치지 마. 왔어. 또 왔어. 와, 여러분, 진짜 넣자마자 또 왔어요. 올라와. 리플렉기. 우와, 크다. 들채 되겠어? 되겠어. 그렇지. 들채 보이. 야. 야, 왔어. 개코. 개 크지? 보여줘. 우와. 야, 쏘지 마. 와, 여러분. 야, 근데 나는 뭐 잡지도 못하는데 손에 먹물만 넣는 것 같아. 자, 잠깐 넣어줄게요. 잘 넣어. 야. 왜? 어디다 왔어? 어디다 왔어? 형 어떻게 내가 한수 알려줄까? 야, 한 마리만 줘 아니 주는 건 당연히 줄 수 있지 뭐 아직 안 왔어? 여기 좀 방문을 꺼려 하시나봐 나랑 자리 바꿔볼래? 아 아니야 싫어 자 다시 번지 왔어 왔네 진짜 왔네 이거 오 이네 쌍이 그만한 거 잡혔네 개 크네 왔어 이제 까만 누님이 못 잡는 거 같은데 거기 아기요 라차 오 쏘쏘쏘쏘쏘쏘쏘쏘쏘 아이씨 아 내가 맞았네 이씨 저러면 얼굴에 제가 물찍어 이거 코에 먹물 뭐야 리바 이거 나 왔다고 나 개코 엄청 커? 오 이 진짜 큰데 오야 야 왜 이렇게 통통해 야야야야야 와 진짜 크다 오 아, 하지마 이게 깨끗하지 지금 하지마 아직 이거 알지 형 은혜한테 뺨만 한다 아 알았어 왔어 역대급 아! 야야야 잠깐만 보고 아 도망갔어 자 여러분 컸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량 많아가지고요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더 큰 거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지대로야 오야! 왜 이렇게 커? 야야야야야야야 오씨 야 얼굴 소주지 아니? 자 여러분 갑오징어는 여기서 먹물 쏘고 요게 라가리에요 그래서 형님 여기 손 한번 넣어보세요 등 보면은 갑이 있어가지고 딱딱합니다 보세요 소리 들리시죠? 누구세요? 뭐야 형 또 왔어? 당연하지 아, 여기 껴 루시 껴 야야야 거기 아프다고 거기만 잡으면 큰 것만 잡네 아 나만한 것만 잡지 와 여러분 이거 죽입니다 죽여 볼링 공략이야 또 왔다고? 야 이거 루시 껴야 돼 아이씨 거의 작아서 근데 낄 게 없네 야야야 어 뭐야 아 누구랑 걸렸네 같이 아 저기 사장님이랑 걸렸다 아 왔어 여기 맞나 봐 지금 거기 어디요 라차 올라온다 우와 야 개코 오야 오이구야 와! 너 일부러 잡는 거야? 와, 괜찮지? 아, 뭔가 형이 계속 들어가지고 다 형이 잡는 것 같아. 자, 요번에 한 마리 또 올라왔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왔어? 야, 대박. 거기 여기 너의 라이그는 보여줘. 20m, 10m. 이야. 나이스. 잠깐만. 야, 니께 니가 넘어가냐? 자칭 가스라이팅. 나 얼굴에 튄 것 같은데, 나.
제대로 튀었네. 나 튀었어? 아니 안 튀었어. 여러분 이전에 쭈꾸미 잡을 때 잡았던 갑오징어는 요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갑오징어가 다른 종류래. 여러 가지 종류. 아 다른 종류래요? 다른... 자 바로 킵할게요. 들어가라. 아유 오셨습니까 형님? 아 로추 깨야 되겠어. 거기 여기. 오호 어이 어이 까맣게. 뭐야? 오야 엄청 크다. 오오오. 조심해. 와 얘 진짜 커. 와 여러분 얘 진짜 큽니다. 와 얘 진짜. 아우 씨. 오 크다. 와 여러분 세 마리 다 방금 잡은 거예요. 씨알이 비슷하네 세 마리 다. 들어가나? 오케이 잘 넣어 잘 넣어 잘 넣어. 오케이. 자 여러분 저는 좀 쉬러 왔습니다. 왜냐면 파도가 오늘 너무 세가지고요 멀미도 좀 나고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랬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거 보시면 옷이 개작살 나가지고 나 이거 입고 공항 가가지고 양양 가가지고 은혜 만나야 되는데 개로 됐어요. 근데 바지는 뭔가 조금 예뻐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랄마시안 레디션. 여러분 이제 한 손 때리고 도시락 먹을게요. 라라루루리라 레로라라리.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랑 까방 형님이랑 보고 형이 지금까지 잡은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 야 엄청 잡았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른 분들이 다 잡으신 거를 넣으시는 건데 솔직히 저희 세 개 합친 것보다 여기 한 분이 잡으신 게 더 많아요. 봤어? 당연하지. 빠졌지? 빠졌다? 아 빠졌잖아. 에이. 여러분 저거 보고 형 안 왔었어요. 아까부터 그러더라고. 아니야. 형 또 왔어? 그만 왔어. 보고 형이 낚시 잘해요. 일로 줘 일로 줘. 오케이. 자 웍웍웍웍. 아 자,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서 저희가 잡은 애들 이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자 보고 형이 진짜 미 뭐라고? 유종의 미. 야 근데 여기 봐봐 뾰족해. 오. 느낌 좋은데 만져봐. 중심을 못 잡겠어. 자 마지막까지 넣어줄게요. 아, 여러분 진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아 드디어 도착했다. 아, 많은 낚시 선상을 타봤지만 다시는 갑오징어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의 조거입니다. 오늘의 조거. 왔습니다. 화이팅. 선생님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이야. 우와 몇 마리야. 지금 여기 밑에까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님 저희한테 유니세프 한번 해주시죠. 역시 선장님이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키로싸움을 재본다고 하시는데 나는 20kg. 오 많이 나네. 21kg. 와야.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30kg 이상 잡으신 거예요. 와.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잡은 거를 다 챙겨 넣겠습니다. 네. 7, 39, 43마리 나왔어? 대박. 와 개쩔었다. 새로 먹으려면 심해라고 신경 차단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얘는 당수로 안 돼요? 안 돼. 이제 뼈가 있어서. 아 거기 오 크락션 소리 나는데? 이럴 때면 색깔이 변하잖아. 아 이러면 심해 끝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자. 자 여러분께서 초대형 갑오징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장모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장모님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럴 때 뭐 점수 겸사겸사 따는 거죠. 그치 은혜야? 짬짜리. 근데 이거 좀 썩은 내 나는 거 아니? 나 음성 네! 아! 어! 어 미안해 진짜 다 닦아줄게. 야 무슨 우는 소리를 내 그런다고. 닦아줄게. 아니 젖는 날 왜 휴지가 이러냐고. 아니 설마 너 다른 걸로 닦아주기 원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나 기분 안 좋아. 자 여러분 근데 갑오징어 CR이 보세요. 이게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진짜 제 신발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봐봐 내 발보다 크잖아. 아 언니? 어? 아니야? 응. 봐봐. 자 보통 제주도에서 이런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잡아보셔도 손맛 지대로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갑오징어로 뭘 해먹을 거냐 바로 갑오징어 타코야키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원래 타코야키는 문어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산 피문어를 잡아가지고 타코야키를 해먹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갑오징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문어보다 갑오징어가 훨씬 더 살이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요. 이 타코야키 만들어서 더 맛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는 바로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그래 둘 둘 셋 플라이어 거리 그리고 바로 워터야. 아 나 혼나 오늘 시키죠. 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는 줄 알아? 어 우리 여보 그래도 오늘 기분 안 좋아도 해줄 거 다 해주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보다 먼저 오늘 나 시키지 마 이러니까 기분이 개 녹같지 안 녹같아? 근데 나 오늘 아픈 거야. 몸이 안 좋아? 어 아, 쉬자 그러면. 네가 찍다고 해서 나 지금 약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 몰랐지. 아 그럼 쉬자. 쉬고 한 주 미루자. 기다리시는 곰팡이 분들 중요하냐? 맞지?
그러면은 오늘 말 별로 안 시킬게. 너 괜히 못 참고 끼어들지 마. 난 네가 끼어들까봐 겁나 요새. 알겠지? 어. 알겠어. 자, 나 이 갑오징어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딱 씻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씻어도 이렇게 먹물이 나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갑오징어를 가져올 때 먹물 안에가 먹물 범벅이 되거든요. 먹물 안에가 먹물 범벅이가 되거든요.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오늘. 말하지 마 오늘. 뭐 라가리 금지령이야. 이 먹물리. 웃지 마. 웃음 소리 들어가면 안 돼. 오디오에. 알겠어? 어. 자, 이 먹물이 방루리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 방물의 역할을 하는 웃지 말라고 했잖아. 아, 왜 나 웃는 것도. 알겠어. 자, 이 먹물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이고 배야. 됐어? 어. 진정해. 방물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어디 돼지를 키우나. 미리 돼지 우리 입양해온 적이 없는데. 바로 손질해볼게요. 갑오징어 손질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이거 가위를 이용한 건데 여기 뒷부분 있죠? 싹 잘라줍니다. 로아스 로아스. 여기 갑이 나오잖아. 말라하지 마라 그렇지. 자, 쏙 열면은 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눈알 있죠? 자, 눈알을 딱 잡고 이 뒤쪽으로 해서 천천히 자, 이렇게 뜯어준 거예요. 세게 뜯으면 내장이 터져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오 쉣. 오우 개깔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내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 눈알 밑으로는 그냥 크게 요렇게 우라싸 사무라이 하면은 이빨도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뛰쳐나가고 다리만 남게 됩니다. 갑오징어 다리는 이상하게만 무늬 오징어 다리 요런 것처럼 잘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갑오징어 다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얘도 이따가 타코야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된 거는 바로 저 멀리 꺼죠. 자, 그리고 요건 딱 봐도 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생식기예요. 생식기. 생식기도 하고 먹이도 먹을 때 이제 하는 건데 촉수 이... 아, 너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웃겨. 관종이지. 너 MPTI 뭐야? 너 인프피라 그러지? 아니, 술 먹으면 MPP. 자, 여러분 요게 촉수인데 자, 요걸로 이제 먹이가 보이면은 툭툭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낚시를 해볼 때 뭔가 툭툭 건드리는 느낌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로추는 버리고. 자, 저 갑오징어가 왜 갑오징어였어요 은혜씨? 갑이 있어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물어봐가지고. 자, 갑은 여기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자, 이 갑 크기 봐봐, 은혜야. 엄청 크지? 자, 여러분, 원래 갑오징어 제가 잡은 거 옛날에 갑 막 이만했는데, 우와, 이건 엄청나다. 자, 이 갑오징어의 갑은 그냥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아주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갈아가지고 키우는 애완동물한테 먹인다고 해요. 특히 거북이들.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갈아가지고 아오한테 한번 먹였었잖아, 맞지? 응. 그 이후로 거의 얘가 하루 1cm씩 크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웃지 마라 그랬지 너. 또 괜히. 괜히 뭐? 말 끝까지 개빡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개빡치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얼굴. 자, 여러분, 그리고 얘는 앵무새한테 또 갈아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앵무새의 부리가 칼슘이 많아야 단단하다고 합니다. 부리가 말랑말랑해지면은 앵무새 부리가 해파리처럼 말랑말랑해진대. 구라야. 자,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남잖아요. 뒤에 보시면 껍질 있죠? 저렇게 쫙 벗겨주면 돼요. 예! 로밤레끼. 자, 여러분, 그러면 요런 식으로 손질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깔끔하죠? 요거는 띠리리리리 해서 저기다 버려.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질법 보여드릴게요. 오기 왜 그래? 렌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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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엔지야? 렌즈야? 엔지야? 목이 안 좋았어?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손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를 그냥 무식하게 딱 내리고 쫙 이렇게 뜯어준 거야. 봐봐, 이거 보이지 지금? 갑을 항상 여기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만지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 왜 그렇게 봐봐. 해야 되는데? 어, 잘렸는데? 어, 이게 잘 잘리나? 갑자기 궁금해. 어, 우와, 이거 봐, 단면. 백설기 같지? 먹어봐. 아니, 이로. 아, 물어서 씹어보라고? 아. 오늘 아가리 벌리지 말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그냥 내장 이렇게 뜯어주면은 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가리 원래 따로 제거하려면요, 이렇게 쑥 밀면은 이렇게 앵무새 부리처럼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떨어뜨려서 말이에요. 자, 얘도 껍질만 벗기면 이렇게 하면 손질 끝입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타코야키에 들어갈 오징어가 양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요것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타코야키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먹을까? 우리 좀 이따 저녁에 이따가 즉석 떡볶이 시켜가지고 아, 안에 넣어가지고 치킨 맛있게. 아, 아니 뭐 오징어 튀김 해먹어. 우와, 그것도 진짜 맛있겠다. 또 뭐 하나 얘기해봐. 다 맞춰줄게. 너 아프니까. 뭔데 또? 모르겠어. 아, 네. 어,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도 거기서 애들이 못하면 너 아직 못하네 잘. 아, 난 못해. 나 멍청이야. 나 바보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 이제 카메라 꺼고 저기 잠깐 쉬고 있어. 멍청아 바보야. 아! 여러분, 요즘에는 마트에 타코야키 베이스 그냥 다 판매합니다. 그냥 그거 넣고 그냥 구우면 타코야키가 돼요. 근데 하지만 저는 타코야키 베이스를 직접 만들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요. 달달? 두 번째는 쌍달?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재료는 느리알? 아오. 자, 그 다음에 요 계란을 쫙 풀어주면 됩니다. 초도도도도도도. 요것도 잘하는 척 하려면 여권 45도로 기울여가지고 전화 딱 받는 척. 여보세요? 어, 자기야. 와이프랑 요리하고 있어. 아, 몰라. 말하지 말아. 계속 시부리네. 야. 어, 예? 쌍마이도 놀랬잖아. 봐봐. 누구라고?
상만아 물어. 상만아 저 멀리 꺼져. 저 멀리. 자 여러분 이렇게 싹 여자친구 전화 받았으면 야 근데 이거는 에로부부에도 안 나오네. 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보시고 나이 어리신 분들은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다 장난이야 다 장난.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부침가루. 부침가루 양이 자 요 정도 딱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조조조조 어때 은혜 재밌겠지? 나 해볼래. 어 돌려야지 멋있게 돌려야지. 전화 언니. 받아 전화 받아서. 어 자기야. 아 남편 또 찍어달라고 지랄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산다니까. 철수 굉장히 뻑뻑하지? 여기다가 빨리 물 두 컵을 넣어야 돼. 혼자 셀프 워터 해봐. 워터야 너 돌리고 돌리고. 우리 그거 샀잖아.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 이거 해봐야겠다. 우리 엄마 줬지 그거. 어. 오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 어기야 귀여워라. 자 너 잘 된다 은혜 형 맞지? 아니 안 되는 거 같아. 엄마!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팍 하면 안 돼. 그럼 여기 튀어? 아 엄마 개 후진거 줬네 맞지? 아니 어 안 걸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묽게 됐으면 요거 잠깐 저 멀리 꺼지고 도마 들어오고 바디 당근 틀어드리면 가사. 자 이게 썰어주면 돼. 싹 쓸어 넣을게요. 와랄랄라. 자 그 다음 바로 바디 대파. 너 바디 개빨리 하는 거 그때 배웠지 나한테. 어 바디 당근 바디 당근 바디 당근 나 혼자 하기 억울해. 너의 빨리 당근 너 잘 못한다 내가 시키니까. 맞지? 뭘 맞지야. 맞지 하면서 입이 맞지? 이러고 있어요.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응 하죠. 자 이거 대파도 잘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냥. 라사 스브라라스 꼬르동. 개웃기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으면 조. 야 잡고 해. 싫어. 너 진짜 일로 와. 여기 다 긁히잖아. 아! 알았어. 진짜 왜 이렇게 긁혀봐야 해야 돼 얼굴을. 눈이 뭐 이상해. 어디 한번 보자. 아 이상한데? 괜찮은데? 아 입이 떨어졌잖아. 자 이제 이 봉지에다가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부어줍니다. 짤주머니로 짜는 거야? 어 그렇지. 자 이렇게 짤주머니식으로 쫙 해가지고 공기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실 헌터방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 짤주머니 영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은혜는 아마 이런 게 재밌으니까 좀 해봤을 거예요 맞지? 안 해봤는데? 아 해봤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하지. 너 왜 거짓말하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너가 맨날 거짓말 시키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두고 자 이제 드디어 입장! 이 타코야키 팬에다가 이제 자 요 식용유를 살짝 뿌릴 겁니다. 여기 전체 기름을 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발리네 은혜야. 기름이 안에 들어가 있는다고 발린 게 아니라 그냥 바르는 거야. 네 죄송해요. 아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야 너무 그렇지 않냐 은혜? 아 지금 깜짝 아 그럼 이쪽으로 올리면 싫은 거예요. 이쪽 어때? 아 이상해. 아 둘 다 이상해? 어 이거요? 이상해.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싹 다 발렸으면 바로 파이어. 중약불에서 이렇게 조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달궈지는 동안 자 이 오징어를 잘라줄게요. 자 요 정도. 우와 이거 삶아가지고 토장에 딱 찍어놓은 거. 우와 기가 막히겠다. 나 오늘 좀 너 잘 받아주지 않냐? 어 고마워. 너 아프다니까 또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해주고 싶고 원래 뭐 아 근데 이걸 왜 티내는 거야? 방송이니까 티내지. 자 여러분 이렇게 어 정도 달궈지면은 자 요 꼬다리 부분만 라샤. 자 그리고 쫙 뿌려줘. 아우 반 정도씩만 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자 이거 갑오징어들 있죠?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와우. 오 얘 두 개다. 얘는 왜 안 넣어? 꽝 있어야 재밌잖아. 넣은다? 아 깡이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으면 다시 여기 위에다가 덧붙여서 뿌려줍니다. 이제 좀 과감하게 뿌려도 돼요. 자 이렇게 싹 덮어야 됩니다. 빨리 가져와. 어, 뭘 가져와야 되는데? 돌리는 거. 그렇지 돌리고 아이씨. 아니 근데 개웃기게 너 왜 실물로 한번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카메라로 이렇게 다시 봐. 확인 한번 다시 한. 자 요게 있어야 됩니다. 타코야킨 요거 이렇게 선을 그어두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얘를 조심스레 아직 일로 자 여기서 상업밖에 딱 돌리면은 얘네가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쪽이 제일 잘 익을 거야. 오 야 돌려도 되겠다 오늘. 얘를 밑에 뿌리를 잡고 딱 요렇게 해서 뒤집어. 어이 좋아. 옆에도 됐을 거야 봐봐. 야 옆에는 뒤집어 달라 안 달랐다 이거 봐. 안 달랐지. 쫙 해볼게.
조금 이따 해. 아 지금 너 하수잖아 아직. 아 아쉬워하고 깨기 없네. 어 그렇지. 어디야. 야 확실히 자랐나. 확실히 너 착각하게 하지마. 이거 얼마예요? 다섯 달에 6만원 개비싸네 리발 아줌마. 아 나 바빠 빨리. 야 이제 빨리 해야 돼 빨리. 어디 야 다 이제 뒤집으면 돼. 그렇지 레벨업. 너 레벨이야 지금. 빨리 뒤집으면서 레벨업 외쳐줘. 레벨업. 와 너 잘한다. 오 재밌다. 아 너 안 아프지 이제? 어. 야 뭐야 배달 왔어? 어. 이거 버리자. 떡볶이 먹자. 요거를 날리면서 얘를 또 날리면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하지마. 간다. 야 덩크. 따로 우리께서 드디어 갑오징어 타코야키가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허전합니다. 자 그럴 때 뭘 뿌리냐 바로 레리아리로르. 근데 대리아기 수수하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라루레르. 자 와우. 자 그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뭐냐 그렇죠 카스 어 푸시. 마음 어때 되게 섹시하지 않았어 조금? 도대체 네가 아는 섹시는 뭐야? 더티 섹시지 약간. 뭐 이상한 거구나 봐. 자 그럼 바로 한번 초베르 해볼게요. 우와 맛있겠지? 응.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오징어 미쳤잖아. 오징어 육질이 진짜 탄탄해가지고 안에서 엄청 씹혀요. 안에 진짜 치즈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와 나 떡볶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 먹지마. 그냥 안 먹어. 고마인 분들이랑 같이 이거 먹을게 이렇게. 응. 담겨 떡볶이. 여러분 바로 하나 더 먹어. 와 이건 말도 안 되나 이거. 초베르. 와 혹시 뭐 갑오징어 낚시를 가셔가지고 갑오징어 많이 잡으시잖아요. 꼭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알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씹으려도 아무도 이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이거 먹어봐. 한 입에 다 넣어요. 맛있어. 맛있지? 장난 아니야? 이제 먹겠어? 밖에서 사 먹겠어 이제? 그럼 영상 끝내자. 빠이요. 떡볶이 먹자 은혜야. 그래.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끝낼 줄 알았지 영상.